대사자께서는 이번 전쟁이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여의 햇속에 있는 삼조구가 해모수임은 이미 자명한 일입니다. 해모수는 멸망한 조선의 후예입니다. 그런 자가 부여를 위해 싸운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해모수는 조선의 유민을 살리기 위해 부여를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폐하와 태자를 등에 업고 부여의 해밖으로 뛰쳐날아오르는 삼조고입니다. 폐하께서는 이미 한나라와 결전을 치르기로 작정하셨는데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삼조고를 제거해야지요. 계책이 있습니까? 전쟁의 승리를 해도 부야가 사라질 것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요? 이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냐고 묻질 않소. 폐하, 지금부터 신이 올리는 말이 틀리다 여기시면 신의 목을 베십시오. 옥조와 행인국을 비롯한 각 부족들이 이번 전쟁의 뜻을 함께 하겠다 하였습니다. 허나 폐하, 부족의 힘을 합한 그 군대가 정녕 폐하의 군대이옵니까? 부야의 군사가 주축을 이룰 것이오. 그것은 분명하오나 그렇다 하여 그렇게 결집한 군대가 폐하를 위한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모수의 군대이옵니다. 해모수는 짐의 허락으로 선봉에 설 뿐이요. 태자 마마리 보고를 잊으셨습니까? 모든 부족의 군장들이 해모수가 선봉에 선다고 하니 믿고 나섰다고 했습니다. 폐하가 아니라 해모수를 위해 군사를 내어주고 물자를 보급해주겠다 나선 것입니다. 각 부족의 힘이 폐하가 아니라 해모수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해모수의 기운은 이미 부여와 폐하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보고만 계신다면 전쟁에서 이긴 해모수는 조선을 이을 영웅으로 추앙받을 것입니다. 설령 해모수가 나라를 세울 뜻이 없다 하더라도 그를 향해 모인 부족과 유민들이 나라를 세우고 해모수를 추대할 것입니다. 한 나라를 물리친 해모수의 나라가 세워지면 해모수도 유민들도 멸망한 조선을 이어받아 동일된 대제국을 꿈꿀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 거대한 제국을 부여가 어찌 대적하겠습니까? 부여의 힘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폐하, 신의 말이 틀리면 신의 목을 치십시오. 신은 부여를 위해 기꺼이 죽겠습니다. 장군, 유민 수백 명이 배수를 건너 한나라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군사로 움직이겠다니 이 중요한 시기에 말이 되는 소린가? 수백 명이 넘는 유민이야. 구해야 돼. 수백 명이 문제가 아니다. 이번 전쟁이 이면은 수만 수십만의 유민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어. 그래서 구하겠다는 거야. 지금 끌려가는 유민들은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해. 생각해봐. 적의 땅에서 가혹한 노예로 살며 우리는 얼마나 원망하겠냐를, 한나라를 몰아낸 이 땅을 얼마나 그리워하겠냐 말이야. 자넨 이 전쟁을 이끌고 나갈 대장군이야. 정 구하겠다면 내가 하지. 넌 각 부족 군사들을 귀합해야 한다. 걱정 마라. 다물군만 데려가도 충분해. 부탁이다. 내가 가게 해다. 폐하께 보고를 드리고만.
네가 유민을 구출하러 가겠단 말이냐? 예폐야, 결전을 앞둔 이 시점에 해모수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소자가 움직이는 것이 낫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폐야. 허락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러나 태자마마께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첫째는 유민들을 호송하는 한나라 군사의 규모가 크면 반드시 퇴각하셔야 합니다. 알겠소. 둘째는 출발할 시점을 반드시 신녀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하겠소. 배야, 이 두 가지만 지킨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허락해 주시지요. 알았다. 그리하라. 아, 대체 어쩌자고 허락을 하라는 것이오? 배야, 태자마마와 해모수는 서로를 제 목숨처럼 맡기는 벗입니다. 태자마마께서 해모수를 대신해 유민을 구하겠다 생각해왔듯이 해모수도 틀림없이 유민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하여 신녀의 계시를 핑계삼아 태자마마가 출발할 때를 잠시 묶어둔 것입니다. 옛 조선의 땅을 회복한 영광을 유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출발한다! 시에 떠나시라는 신녀의 계시입니다. 알았어. 한나라 철기군에게 해머스의 동태를 전했습니다. 애썼다. 오셨습니까? 해모수 장군은 어디 있느냐? 어서 다물군을 소집하라. 유민들을 구출하러 갈 것이다. 이미 해모수 장군님께서 다물군을 이끌고 유민들을 구하러 떠나셨습니다. 뭐야? 호성군사는 얼마 안 됩니다. 모두 평범한 보군입니다. 밤이 되면 화공을 하고 공격한다. 백선이는 공격을 개시하면 유민들의 사슬을 끊어서 진영을 흐트러 놓거라. 예, 장군.
해모수! 해모수! 대장마마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암청이 있습니다. 해모수 장군, 해모수 장군 어찌 됐느냐? 장군, 장군은 철기군에 사로잡... 해모수 장군이 유민을 구출하려다 탐을군은 전멸하고 장군은 잡혀갔다 합니다.